오늘은 4월 11일 목요일, 음력으로는 3월 3일 을사일이니까요. 뱀날입니다. 봄날 꽃밭에 나온 푸른 뱀의 날입니다. 오행상 을사는 목생화, 즉 나무와 불이 오는 상생관계입니다. 을사의 그 기운은 남다른 그 창의력과 감성으로 세상의 그 이타적인 변화를 꾀하려고 하는 뜻이 깊은 기운입니다. 요일에서 또 오늘처럼 이렇게 목요일이 왔습니다. 돈복이 불을 지피게 만들 그 든든한 그 화목이 지속적으로 그 공급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. 뜻이 그 이루어질 그 여건이 마련된 상황을 의미합니다. 돈복 터지는 그 환경에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그런 그 환경을 의미합니다. 이런 운세에서는 그 사람의 그덕 때문에 돈복도 크게 터지고 또 명예도 그 함께 거머쥘 수 있는 재복과 그 명예운이 쌍으로 들어오는 그런 날을 암시하기도 합니다. 이런 그 길조의 그 암시를 지니고 있는 그 을사일진을 돈복 터지는 그 일진으로 우리는 그 만들어주기 위해서 또 이날에 어울리는 그 간단한 그 풍수조치를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. 여러분들께서 그 이날 그 집의 남쪽 구역, 즉 불의 구역인데요. 이 남쪽 구역에 푸른색 그 지폐 한 장을 놓아주시기 바랍니다. 이렇게 되면 그 불처럼 또 돈복이 터질 그 용광로에 기름까지 그 부은격이 되어줍니다. 푸른색 지폐니까요. 이만 원짜리 지폐를 그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. 이렇게 그 하루 놓아주신 후에 그 지폐는 꼭그 다음날 그 지갑에 소지하시기 바랍니다. 그렇게 되면 또 재수 있는 그 일들이 꼬리에 그 꼬리를 물고 또 이어지게 됩니다. 천간에 그 을목이라고 하는 그 성추의 그 기운은 지지의 그 사화라고 하는 그 불의 도움을 받아서 영원히 그 꺼지지 않는 그 불의 암시처럼 늘그 발전하는 그 돈복을 암시합니다. 여러분들께서 돈복을 크게 그 불러드리는 멋진 그 목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.